김도훈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이 지난 6일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7-0 대승을 거뒀습니다. 승점 3점을 추가한 한국은 4승 1무를 기록,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를 압도하며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한 골도 내주지 않은 것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격차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멀티골을 폭발시키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답게 싱가포르 언론들도 손흥민에게 큰 관심을 보였고, 손흥민의 인터뷰는 싱가포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해외 매체 투데이에 따르면 손흥민은 싱가포르 전 직후 인터뷰에서 정말 힘든 경기였다. 우리가 더 냉정하게 경기를 했고 기회를 잘 잡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대표팀을 향해 아시아 축구는 그동안 크게 발전했다. 싱가포르도 지난 2년 동안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기대가 너무 큰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축구는 하루 만에 바뀌지 않는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희생하고 시간을 투자해 노력하면 반드시 싱가포르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싱가포르의 선전을 기원한다. 그들에게도 밝은 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관중을 향해서도 크게 환영해준 싱가포르 팬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훌륭한 경기장에서 훌륭한 팬들 앞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이 인터뷰가 싱가포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손흥민 인터뷰 영상이 틱톡을 통해 퍼져나갔고 이 인터뷰를 본 많은 싱가포르 팬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티즌 대부분은 한국 대표팀이 크게 이겼음에도 주장 손흥민이 매우 겸손하게 인터뷰에 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찬양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크게 이겼는데도 힘든 경기였다니 그는 너무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다. 아시아 축구를 향한 그의 존경과 진심 어린 마음에 찬사를 보낸다. 그는 훌륭한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답변을 했다. 손흥민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 세심한 말투에 겸손한 내용까지. 나의 롤모델. 싱가포르 사람이라면 싱가포르 축구가 절망적이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절망적이라고 말했을 거야. 소니가 힘든 경기라고 했다. 정말 겸손하다. 사랑해. 정말 친절한 사람이다. 진정한 신사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캡틴 손흥민 같은 스타는 없었다며 영국 현지에서도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월드클래스들이 우승, 연봉 등을 이유로 토트넘을 떠났지만 손흥민은 홀로 의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페네르바체 이적설이 돌고 있지만 소문과 달리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선수 생활을 마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국 기브미 스포츠는 한국 시간 8일 손흥민은 토트넘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계속 붙잡기 위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손흥민은 페네르바체 이적설에도 토트넘 소식통에 따르면 올여름 손흥민이 팀을 떠날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계약기간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잠재적으로 15년은 머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 에이스로 활약 중인 손흥민의 계약기간은 오는 2025년이면 만료됩니다. 토트넘은 장기 재계약 대신 계약서에 포함된 1년 연장 옵션만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탓에 이적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사우디아라비아 아리티아드와 연결됐고 최근에는 페네르바체 이적설이 깜짝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 가제타 군셀은 손흥민이 무리뉴 감독과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의 러브콜이 쏟아지자 토트넘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손흥민과 장기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브미 스포츠는 손흥민은 페네르바체와 연결돼 있으나 소식통에 따르면 올여름 이적이 성사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또 토트넘 팬들에게 더욱 희망적인 것은 손흥민이 다음 시즌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토트넘에 남는다는 것이라며 손흥민이 은퇴할 때까지 토트넘에 남을 수 있다. 토트넘에서 9년을 보냈고 32세가 되는 만큼 남은 선수 커리어 동안 토트넘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다루는 영국 스퍼스웹 역시 손흥민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손흥민은 여전히 커리어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EPL에 몇 년 더 머물고 싶어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흥민이 튀르키예로 이적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년을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은 지난 7일 MBC 표준 FM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 출연해 손흥민 이적설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문세는 손흥민에 대해 궁금하다며 프리미어 리그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 계속 뛰게 되는 건가? 다른 구단으로 스카우트 되는 건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손 감독은 외국인 선수가 토트넘에서 10년을 채우면 레전드 대우를 받는다면서 흥민이가 5년 후든 10년 후든 토트넘에 가면 선수들을 모아 경기를 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혜택 때문에 남아있는 건 아니다며 흥민이가 30살이 넘었는데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은퇴할 때쯤에는 연봉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살아보고 싶은 도시에서 행복하게 공차다 은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부모로서 바람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문세가 다른 구단에서 거액의 연봉을 주고 데려온다는 이야기들이 난무하지 않냐고 묻자 손 감독은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역시
훌륭한 선수 뒤엔 훌륭한 부모가 존재한다며 감동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중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이어 현재 2승 2무 1패, 승점 7점으로 조 2에 위치해 있고 3위인 태국은 1승 2무 2패, 승점 5점으로 3위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태국은 싱가포르와의 경기만 남겨둔 상황이라 최종전에서 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중국이 승점 1점이라도 확보하면 2위 자리가 보장될 수 있기에 한국전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홈경기에서 이미 한국에 0-3으로 패한 바 있어 팬들은 냉정한 모습인데 반해 현지 언론은 마지막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즈보닷컴은 중국은 한국 원정 15경기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라고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그래도 7무 8패다. 뒤집어보면 두 번 붙으면 한 번은 비겼다는 말이다. 운이 좋으면 비길 수도 있다. 비겨야 순위가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한국 원정서 마지막으로 골을 넣은 것이 2013년 동아시안컵이 마지막이었다는 것. 단 당시 한국은 주축이 아니었습니다. 해외파들에게 휴식을 주고 대거 로테이션을 가동한 상황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단 이번 한국은 탑시드를 위해서 무조건 총력전으로 나설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은 쓸데없는 걱정도 하고 있는데요. 즈보닷컴은 중국과 한국전 주심 쿠웨이시는 아시아축구연맹과 서아시아가 밀고 있는 심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문제는 쿠웨이시 주심은 중국을 상대로 과거 아시안컵 조별리그 타지키스탄과 경기에서 주천재의 골을 취소시킨 사람이다라면서 솔직히 최근 대회를 보면 중국에게 오심이 많다. 그렇기에 한국뿐만 아니라 오심도 신경 써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체는 솔직히 중국 축구는 더 이상 감독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냥 개개인 선수 중에서 개인 기량이 있는 선수가 없다라면서 모두가 전술에 대해서 떠들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사실 중국 역대 감독 중 누구라도 한국을 지휘하면 월드컵에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팬들은 그냥 대표팀을 해체해라. 14억 인구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제 쿵푸 축구를 선보일 시간이다. 옐로카드를 받더라도 필사적으로 막는 것이 방법이다. 확실히 5-4-1이나 4-6-0 플레이를 해서 0개의 슛과 골을 먹어라. 한국팀을 끌어들일 유일한 방법은 골대 앞에 두 줄 버스를 놓는 것이다. 모두가 자기 진영에서 수비하고 승점 한 점을 얻으려면 더 많은 파울을 범하고 태클을 더 시도해야 한다. 옐로카드 받은 선수는 교체해서 계속 태클을 해야 한다. 무리뉴가 와도 중국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은 A매치 7연패 득패에서 구해준 김상식 감독의 푹 빠진 모양새입니다. 베트남은 지난 6일 필리핀과의 경기에서 2-2로 맞서던 후반 추가 시간에 팜투안 하이의 극장골로 역전승을 따내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선 김상식 감독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매체 케어비즈는 김 감독은 트루시에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보여줬다. 경기 후 선수들과 경기장을 걸으면서 팬들에게 박수를 쳐주며 고마움을 전했다라면서 트루시에와 매우 다른 모습이다. 트루시에는 한 번도 경기 후 팬 서비스를 한 적이 없다. 그런 행동들은 부진한 성적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김 감독이 베트남 국가를 따라 부른 것도 조명했습니다. 매체는 김 감독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벌써 베트남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호평했습니다. 이미 자력 진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한국 감독이 또 한 번 희망을 안겨준 데 대해 고마워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선수와 지도자들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